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선발할 때 선발위원회도 몇 명 있어서 네. 그 친구의 미래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읽어보거든요. 네. 그럼 그 스토리를 봤을 때 아,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고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.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믿고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떤 미래에 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그거까지 생각해. 안녕하세요. 김요한입니다. 저는 저의 소개를 할 때 대부분 그냥 제가 혼혈이라는 얘기부터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왜냐면 가장 빠르게 또 확실하게 저에 대한 소개를 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서요. 어머님은 미국 분이시고 네. 그리고 이제 아버지는 한국 분이신데요. 네. 두 분이 오래전에 이제 국제 결혼을 하셔서 한국에서 쭉 이렇게 살아 그 이후로 오셨거든요. 네. 저는 하는 일은 뭐 몇 가지인데 이제 평소에 뭐 강연이라든지 글쓰기도 이렇게 하고 있고요. 네. 그러면서 이제 예술인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그런 모임 와플이라고 하는 조그만 단체를 운영하면서 네. 또 이제 장학재단 하고 있는 게 있어요. PK 장학재단이라고. 네. 최근에는 이제 조그만 그 NGO 일을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네. 막 돈이 되는 일은 아닌데 솔직히 네. 돈을 약간 그 뭐랄까 네. 쓰는 일만 하는 것 네. 같아요. 그렇게 되더라고요. 네. 네.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. 네. 아,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계신 거죠? 그것까지는 모르겠는데 네. 뭐 이제 투자자들과 함께 이제 하는 네. 일이라 그럴까? 뭐 그런 개념이죠. 네. 아, 그러면 이제 한국에서 성장을 하신 건가요? 아니면은?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나왔고요. 사실은 그 뒤로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는 미국에서 이렇게 하다가 공부 마치고 다시 네. 한국에 들어와서 네.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럼 이제 한국에서 네. 굳이 일을 하시게 된 계기나 뭐 이유가 있으실까요? 뭐 부모님이 여기 계시기도 하고 그런 게 있었고 네. 또 미국에서야 할 일은 찾으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에 다시 돌아오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뭐 추억이나 네. 이런 것들인가요? 그렇죠. 그럼 작가님 네. 뭐 일반 이 책을 네. 읽으신 분들은 이제 파워스라면 전혀 모르니까 네. 파워스 선생님 어떤 분이셨나요? 그러니까 예전에 KBS에서 네. 이분에 대한 그 다큐를 한 적은 있어요. 비리의 네.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네. 20년 전 얘기인데요. 네. 그래서 아마 방송을 통해서 그 파워스 선생님의 스토리를 뭐 조금 이렇게 접한 분들도 계실 텐데 이분은 이제 그 교사였고요. 네. 근데 교사가 되기 전에는 이제 저희 아버님을 전쟁통에 만나서 그분의 목적은 하나였어요. 한국에 수많은 그 당시에 전쟁 고아라고 할 수 있잖아요. 네. 수많은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도움을 주고 싶지만 다 도울 수는 없고 현실은 그분이 막 부유한 것도 아니고 네. 하지만 그때 그 전쟁통에 만났던 그 수많은 10대 아이들을 이분이 볼 때 네. 너무 안타까웠던 거죠. 다 도와주고 싶고 어떻게 보면 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폐허가 됐으니까 다 미국으로 데려가서 기회 뭐 혹은 뭐 공부를 시켜주고 싶고 하지만 네. 그건 다 할 수 없으니까 한 명의 아이에게라도 그런 꿈이나 뭐 기회를 주자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네. 그분은 그냥 시골에서 그 생활하는 분이었는데 자신의 어떤 꿈이나 학업은 다 포기하고 네. 말하자면 우리 아버지의 앞길을 장래를 위해서 8년 동안 자신의 어떤 그러니까 투잡을 뛰면서 네.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의 공부를 후원해주고 지원해준 그런 좀 사실은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. 네, 그렇죠. 네. 그걸 왜 하지? 그쵸. 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어쨌든 그 일을 하셨더라고요. 그럼 그분의 어떤 그 모습들이 네. 작가님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준 걸까요? 그 제가 보기에는 네.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지만 되게 평범하시고요. 그 되게 검소하신데요. 약간 그 검소함이 때로는 이렇게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검소하셨어요. 왜냐면 그 당시에 제가 거기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 주변에는 다들 미국 사람들 다 시골이다 보니까 네. 차는 있어야 되잖아요. 네. 자동차는 기본인데 이분은 그런 기본마저도 포기한 내가 아무리 산골짜기고 깡촌이고 할지라도 다 뭐 트럭 한 대라든지 뭐 한 대는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분은 웃기는 게 걷는 거를 고집하셨어요. 늘 어딜 가도 걸어다니고 그분의 이제 형님이 있었는데 네. 그분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 깡촌에 와가지고 그분을 태우고 좀 더 큰 마을로 들어가서 말하자면 이제 뭐 먹을 음식을 살 수 네. 있는 이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아, 미국에서도 좀 드문 분이다. 그런 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네. 그런 인상을 갖게 된 거죠. 그래서 야, 미국에도 깡촌이라는 데도 있고 또 깡촌이라는 데서도 차 없이도 사는 사람이 있고 그런 철학이 있었던 거죠. 나는 아직까지는 차가 없어도 돼. 네. 건강한 몸으로
학교에 한 4, 5km 되는 거리 왔다 갔다 걸으면 뭐 10km잖아요. 네. 뭐 걸어도 돼. 또 걷는 게 좋아. 근데 그래서 그렇게 그분이랑 자연스럽게 걷게 되면서 사실 배우게 된 게 많거든요. 자연에 대한 거라든지. 네. 네. 그러니까 책에 이제 그분과의 에피소드 같은 게 많이 담겨 있잖아요. 네. 말씀하신 그분의 뭔가 철학이라든지 네. 그분이 중요하신 가치 이런 네. 것도 엿볼 수 있는 부분이 저도 많더라고요. 그렇죠. 전혀 모르는 분인데도 네. 불구하고. 네. 맞아요. 그래서 좀 네. 한번 여쭤볼게요. 네. 일단 그 내가 하는 일이 이제 화려한 성을 쌓는 일이 아닐지라도 네. 좁은 골목길 하나를 만드는 일이라도 충분히 가치가 있다. 그렇죠.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. 보통은 이제 네. 큰 성공. 네. 큰 대강 위대한 업적 이런 거에 욕심이 많이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좁은 골목길 하나에도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? 뭐 물론 성을 쌓는 것도 또 성을 실제로 쌓은 사람들도 있고 네. 또 의미 있는 일이죠. 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면 그런 성을 뭐 유럽이라든지 네. 이제 우리가 투어 관광으로 갈 수 있잖아요. 네. 근데 그런 곳에 가면 이제 문이 닫힌 데도 있고 많은 성은 물론 이제 오래됐기 때문에 네. 그리고 뭐 관광 코스로 가기도 하지만 그 성에 실제로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이 없더라고요. 근데 우리가 흔히 뭐 이렇게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골목길은 네. 아,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대단하지 않지만 네. 실제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필요한 그쵸. 예, 누구나 이렇게 다니는 골목길이 네. 많잖아요. 네. 그런 것처럼 물론 뭐 성이 무의미하거나 뭐 무가치하다 그런 뜻은 아닌데요. 어쩌면 오히려 소박하고 그 어떤 대단하고 커다란 것에만 우리가 집착하기보다는 그 작고 소소한 것들에 그 어떤 우리가 행복감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네. 그런 의미 부여를 하기 나름인데 골목길도 골목길을 만든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. 네. 하지만 그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따스함이라는 것도 있고 그 골목길을 따라가면서 우리가 느끼는 크고 작은 감동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러니까 네. 성이 주는 화려한 성이 주는 감동도 있겠지만 아, 작은 골목길이 우리에게 주는 또 그런 매력 또 그런 나름의 의미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네. 작가님이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있잖아요. 뭐 예술 관련 사업, 예. 장학재단, 예. NGO 단체 운영 예. 이런 것들이 이제 약간 이런 철학이나 가치가 좀 반영이 됐을까요? 그럴 것 같아요. 왜냐하면 크게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수 있거든요. 뭐 장학 재단 같은 일도 보면은 네. 뭐 어느 한 학생에게 예를 들어서 장학금을 지원해 줬어요. 금액을 떠나서 네. 그걸 누가 알겠어요? 맞아요. 그리고 뉴스에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. 네, 네. 하지만 또 그게 그 한 명의 학생에게는 예를 들어 그 파워스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를 오래전에 도움을 주셨고 꿈을 주셨던 것처럼 한 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일이 다른 사람은 몰라줘도 그 한 명의 학생에게는 또 굉장히 의미 있는 용기를 주는 네.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우리 장학재단에서 이제 네. 장학금을 학생들한테 줄 거잖아요. 예. 근데 이 학생들이 네. 정말 그 장학금의 뭔가 소중한 가치를 아는 학생들이 대부분이겠지만 네. 그 돈의 뭔가 소중함을 모른다거나 네. 혹은 정말 잘 되라고 해서 돈을 지원했는데 네. 그 아이가 네. 뭐 그 학생이 네. 뭐 비행이나 예. 이런 잘못된 네. 행동을 저지를 수도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것들을 거죠. 좀 예. 복격하게 되면은 네. 장학재단을 운영하신 입장에서 어떤 생각들이 좀 드세요? 근데 그거는 네. 맡겨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뭐 믿음이라 그럴까? 그냥 그 네. 친구를 왜냐면 어차피 선발 과정이 있어요. 그러면 그 선발하는 기준에는 뭐 네. 몇 가지가 있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네. 뭐 쉽게 말하면 추천서 네. 누군가의 추천서 교수님의 추천서든 뭐 이런 게 있죠. 네. 그리고는 이제 그 친구의 그 학생의 어떤 성적 그 뭐 성적이 뭐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장학기관에서 네. 기대하는 조건이라 할까 기준이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선발할 때 선발 위원회도 몇 명 있어서 네. 그 친구의 미래 꿈이라든지 이런 거를 세세하게 읽어보거든요. 네. 그럼 그 스토리를 봤을 때 아, 이 친구는 그래도 우리가 투자하고 도울 만한 가치가 있다.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네. 그 정도 선에서는 이제 믿고 물론 이제 그런 친구들이 어떤 미래에 뭐 잘못된 판단을 하거나 실수를 네. 하면 그럴 수는 있지만 네. 그거까지 생각해서 예상해서 한다면 어려울 것 같고요. 하지만 일단은 우선적으로 그 친구 갖고 있는 나 꿈
또 그런 미래에 대한 어떤 계획 그걸 보고 이제 그걸 존중해주고 이제 밀어주고 응원해주는 게 장학재단의 역할 같아요. 그럼 이제 뭐 보통 이제 학업 성적은 네. 다 기본적으로 보잖아요. 네, 보죠. 어떤 걸 가장 학업 성적 외에 어떤 네. 걸 가장 중요하게 보세요? 그 친구의 스토리. 스토리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. 뭐 때로는 가정 환경 이런 이야기를 솔직하게 그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고요. 네. 우리는 좀 도저히 그런 국가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지만 네. 그 외에 이제 어떤 생활이나 여러 가지 필요한 기본적인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. 학생이어도 네. 네. 뭐 원룸에 산다든지 기숙사에 산다든지 다 돈이니까 네. 그래서 주로 그 친구들이 직접 써내는 이야기를 예를 들어 거기에 공을 들인 친구는 그만큼 느낌이 오거든요. 네. 어떤 친구 그냥 성의 없이 네. 쓸 수 있잖아요. 네. 그런 친구들보다는 조금 더 거기에 공을 들인 친구들에게 아무래도 귀를 기울이게 되는 것 같고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거든요. 저는 이런 이제 사회적 좋은 일을 이제 네. 어떠한 기대 없이 하실 때 네. 물론 이제 보람도 크지만 약간 실망감, 허탈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. 네. 뭐 가장 지금까지 이제 많은 장학 사업을 해오시면서 네. 좀 아 내가 정말 장학 사업 하기 잘했다라는 네. 좀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나 사례 같은 것도 혹시 있으신가요? 아 여러 건이 있는데요. 네. 예를 들어서 장학 저희가 어떤 그 특별 계층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외국인도 있고요. 오, 네. 우리나라에서 뭐 공부하는 외국인도 있고 네. 또 탈북자들도 있고 뭐 장애인도 있고 네. 그 정말 다양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는 예술 쪽에 아까 좀 관심이 있다는 말씀 드렸는데 네. 그 장애가 있는 학생 중에서도 그 장애를 극복하면서 네. 이제 그 대학 공부를 혹은 뭐 악기 연주라든지 네. 뭐 그런 쪽의 공부를 다양한 전공 분야가 있지만 네. 정말 쉽지 않은 선택을 해서 그 길을 가는 친구들을 보면 네. 정말 흐뭇하고 또 아 이게 큰 돈은 아니지만 네. 정말 잘했다 정말 의미 있는 일에 참여를 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정말 대단한 그 도전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탈북 학생들도 마찬가지고요. 왜냐하면 정말 적응하기 쉽지 않더라고요. 네. 그런 생활고가 있는데 그게 이제 어떤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네. 우리나라에서 적응하면서 그 탈북자로서 혹은 외국인으로서 뭐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공부하면서 적응하는데 네. 하여튼 그 저도 제가 오히려 감동을 받더라고요. 아까 이제 그 제가 말씀드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예. 아까 이제 선발하실 때 그 예. 학생이 가진 스토리를 많이 보신다 했잖아요. 예. 그 스토리를 함께 만들어가는데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요. 그것도 일리가 있죠. 네, 맞죠. 예, 예.